왼손 검지 하나로 컴퓨터 자판을 치며 무려 5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 있습니다. 시만 쓸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뇌성마비 중증장애인 이대우 시인을 함께 만나보시죠. 홍현주 기자입니다. 이 검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. 능숙하게 자판을 누르는 곧게 뻗은 검지. 혼자서는 앉지도 서지도 소리내 말하지도 못하는 이대우 씨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. 선천성 장애로 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지만 40살에 첫 시집을 펴낸 이 씨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 웃는 시인으로 불립니다. 살아있는 사람을 밥을 먹듯이 시를 쓰는 것이 나에게는 밥 먹는 것 같다. 맛이 있든 없든 간에. 다섯 번째 시집 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에는 이 씨의 사인을 받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. 상처와 아픔을 담담하게 담아낸 시 구절에 눈물을 보이는 관객도 있습니다. 누가 내게 침뱉어도 화낼 줄도 모르고 눈물 삼켜 파랗게 웃는 법 거의 다 배웠습니다. 30살까지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던 이 씨는 최근 후원회의 도움으로 산 정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이대우 시인의 그 시집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긍정과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미국 여행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며 웃는 시인 이대우는 오늘도 검지 하나로 세상에 말을 건넵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